유전자라는 것은 뜻에 반응한다. 이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뜻은, 뜻이라는 말은 조금 더 유식한 단어를 쓰면 의미입니다. 의미. 유전자는 의미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내 인생, 내 삶 자체가 이거 의미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 쫙 꺼집니다. 그러면서 연달아 따라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의미 없다.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왜 살지?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야 살고 싶어요.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의미는 사랑으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화초, 그 화분 하나에도 그 화초를 사랑하면서 이쁘다 하면서 물을 주는 그런 마음만 있어도 거기서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면, 아이, 만사 귀찮아. 그럼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의학은 오랫동안 저 자신을 포함해서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유전자가 변해서 세포가 변질돼서 병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암이든 당뇨병이든 우울증이든 그렇죠. 모든 질병은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생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사들의 생각, 모든 옛날에 생물학자들의 생각은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의과대학 때 그렇게 배우고 졸업을 했어. 자, 그러면 질병의 치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 것이 모든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란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으니 무슨 치료는 못해요. 원인 치료는 못하는 거죠.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모든 병이 생긴다면 뭐를 치료해야 돼요? 유전자를 치료해야 되지. 그렇죠. 근데 유전자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 유전자를 회복시킬 생각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것이 그래서 현대의학이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진짜 원인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깁니다. 그럼 유전자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원인이 진짜 확실히 노출이 되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하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내 유전자를 내가 꺼버렸구나.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이제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나면 그 부모가 걸린 병하고 꼭 같은 병에 내가 걸릴 수밖에 없는 뭐를 타고 난 거예요? 운명.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전병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못 고친다. 왜? 유전자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변질된 나쁜 유전자를 내가 받았으면 그건 운명이야. 뭐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유전자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고칠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전자는 어떻게 변해요. 이게 현대의학계에서는 뉴스. 이거는 정말 경악할. 유전자가 변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임 잡지는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에요. 의학을 다루는 이름 별로 없어요. 주로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그렇죠. 그것만 다루는데 타임 잡지, 이 세상의 타임 잡지까지 의학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이 타임 잡지가 여러분 이게 언제 출간된 거냐?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죠. 여기 보면 2010년 1월 18일자예요. 여기서 표지에 유전자가 변한다 라고 이건 놀랄만한 뉴스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큰 특집 기사를 냈어요. 그 특집 기사, 제 특집 기사를 내면 이렇게 표지에다가 대서 특필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왜, why, 왜 당신의, your는 당신이죠. 당신의 DNA, 유전자.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destiny가 아니냐, 이 말은. destiny는 무슨 뜻입니까? 운명입니다. 유전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타고 났으면 너는 운명적으로 그 병에 걸리게 되어 있어. 이제는 그렇지 않다. 유전자는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왜? 내가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도 그 유전자는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다. 왜? 유전자는 변한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을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예. 옛날에는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병, 그러면 나을 수 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 나을 수 없구나 라고 어떻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안 믿고,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도 변할 수 있어. 라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생긴 그 병도, 여러분, 회복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도 어떻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자, 그래서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변하느냐. 자, 여기 나왔습니다. 새로운, the new science, 새로운 과학이 등장했다. 무슨 과학? epigenetics, 후성 유전자학. 옛날에는 유전자는 선천적으로만 결정됐지, 일단 이 세상에 타고나면 유전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했어요. 근데, 이 새로운, 그러니까 옛날 유전자학은 선천성 유전자 의학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기 에피제네틱스라는 새로운 과학은, 이건 우리 한국말로 뭐라 부르냐면, 후천성 유전자 의학이에요. 그래서 천자를 빼고 그냥 후성 유전자학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사람이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나도 태어난 후에 후천적으로도 어떻게 바뀔 수 있다. 라는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옛날에 존재하던 유전자 의학은 선천성 유전자. 선천적으로 결정되면 후천적으로는 안 돼. 그런데, 아, 이게 후천적으로도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변하느냐?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reveal이란 말은 나타내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유전학 분야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나타나, 뭐를 나타나 보여주냐? reveal. 어떻게, the choices you make. choice는 뭐예요? 선택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유전자가 뭐예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보여주고, 있다. 박수. 예. 아주 좋다. 사실, 이 후성 유전자 의학이 탄생되지 않았다면, 뉴 스타트란 건 할 수 없어요. 우리 뉴 스타트는, 일단,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병이 생겼다. 그러면, 아, 그렇다면, 유전자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발병을 했다면, 그 변질된 유전자를 다시 정상으로, 뭐요? 회복시킬 수 있어야만 뉴 스타트를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하는 선택. 생기를 받을 것이냐? 생기를, 뭐요? 막을 것이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선택하셨어. 아주 탁월한 선택이죠. 그렇죠? 안 오실 수도 있었어. 여러분, 뉴스타트 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여기 오려고 한번 마음 먹으면 자꾸 못 올 일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못 올 뻔 했는데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방해를 받아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뉴스가 발표된 게 언제라고요? 2010년이에요. 2010년. 네. 별로 안 돼. 지금부터 한 12년? 네. 참, 이런 선택. 그래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바로 생기고, 그 생기는 생명력이고, 정신력이고, 영적 에너지고, 그것이 바로 자연치유력이다. 예. 자연치유는 유전자가 생기로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자연치유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작한 뉴 스타트의 본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 중요해요. 그렇죠? 유전자는 무엇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네? 선택으로, 선택으로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긍정을 선택할 것이냐, 부정을 선택할 것이냐. 하여튼, 그래서 부정을 더 이상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면 누가 내 유전자를 꺼버려요? 내가, 내 자신이. 그렇죠. 이제는 그런 선택을 가능하면, 적어도 그런, 그런데 우리는, 그 부정적인 선택을 하는 성향이 훨씬 더 강해요.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면 상당히 내 마음 속에서 노력을 해야 돼. 예. 네. 그렇죠?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듣기 싫은 욕을 했어? 미워하는 것은 노력해야 돼요, 안 해야 돼? 그건 자동적이야. 자동적으로 미워져버려. 예. 네. 이제 그런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결국 본성과의 싸움이 시작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저게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미워하지, 뭐. 그건 정상 아니야? 정상 맞아요. 그런데 그런 정상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계속 미워하면 누구 손해요? 내 유전자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선택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선택이 왜 중요하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가 조건반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면, 야, 선택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조건반사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학자 파블로 박사라는 분이 이 조건반사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뭐 파블로 박사가 그렇게 연구를 안 해도 우리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살아가면서 다 조건반사를 경험하면서 살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레몬 좋아하세요? 레몬 그냥 신 거. 예, 저는 레몬 신 거 참 좋아해요. 자, 보세요. 조건반사 했어요. 제가 레몬 신 거 좋아한다 그랬더니, 이랬어요. 저기 조건반사예요. 지금 레몬이 자기 입에 안 들어갔는데도 뭐예요? 저는 레몬 신 거 잘 먹어요. 그러고 막, 어떻게, 침이 나와야 안 나와요? 레몬이 들어가야 침이 나와야 되는데, 레몬을 생각만 해도 우리 세포들은 반응한다. 그게 조건반사.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지는 것도 조건반사라고 꺼져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 아주 나쁜 년이야. 한마디 딱 했다. 그러면 조건반사적으로 순식간에 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다 꺼져버려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 파블로 박사는
이 조건반사 실험을 개를 가지고 했어요. 개를 가지고. 그래서 개를 딱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이제 놔놓고 이 종 이렇게 땡 치는 종이 있어. 그 종을 들고 땡 쳤어요. 치니까 개는 이 파블로 박사가 왜 종을 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모른다는 것은 종소리에 무슨 뜻이 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종을 치지? 이제 놔놨다가 또 파블로 박사 또 종을 들고 한 5분 후에 땡! 쳤어. 개가, 개들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뭐야. 그런 표정을 짓잖아. 근데 이제 세 번째. 종을 딱 들고, 땡! 치고, 즉시 맛있는 간식을 줬어. 그래서 먹었어. 또 5분 후에 종을 딱 들고, 땡! 치고 또 줬어. 한 세 번, 네 번 하니까, 개가 이제 뭘 잡은 거요? 감 잡은 거지. 종을 치고는 나한테, 종 소리는 우리 주인님 파블로 박사가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겠다는 뜻이다. 뜻을 알았다면 뜻을.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다 뜻에 예민해요. 네가 방금 한 말이 무슨 뜻으로 했어? 뜻이 중요해. 말은 말이고 그 말 뒤에 숨어있는 뭐요? 뜻이 우리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네. 자, 그래서 또 파블 박사가 땡치고 또 주고. 와, 그러니까 종소리는 지금 현재로서는 개에게 어떤 뜻이에요? 좋은 뜻이야. 아, 종소리는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맛있는 거를 간식을 준다는 그런 뜻이다. 그 메시지. 간식 주겠다는 뭐야? 신호다. 좋은 신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 좋은 신호를 많이 간직해야 돼. 그 신호들을 일컬어 추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 어디 양양 그러면 뭐예요? 아, 엔돌핀이 쫙 나와. 조건반사적으로. 그래서 이제 첫날은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둘째 날 개를 또 데리고 왔어. 종을 딱 드니까 개가 어떻게 하게? 종 치려고 딱 종을 드니까 아직도 안 쳤는데. 벌써 엔돌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종하고 엔돌핀이 연결돼버려요. 그렇죠? 아, 종 치면 맛있는 간식이야. 이렇게 딱 생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도 뉴스타트, 설악산 이런 단어가 딱 나오면 뭐예요?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팍팍팍 켜지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자, 자, 보세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또, 종 아직도 안 쳤는데, 칠 거잖아. 빨리 치고, 빨리 줘. 네. 이제 밥을 쏟고, 땡 치고, 맛있는 거 주고, 또 좀 이따 땡 치고, 맛있는 거 주고. 자, 그날은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드니까 벌써 꼬리를 흔들었어. 사흘째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들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걔가 막 엔돌핀이 막 나와서 꼬리를 막 흔들어?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쳐다만 봐도 빨리 빨리 드시고 빨리 치세요. 감을 딱 잡았고요. 자, 이제 종은 봐도 종에는 뜻이 있어. 그렇죠? 아주 좋은 뜻이 있어. 그 뜻이 딱 들어가면 자리를 잡으면 아주 좋은 건강한 조건 반사가 생겨요. 그 조건 반사가 반사 회로라는 것이 우리 뇌에서 형성이 됩니다. 옛날에는 종하고 뭐 엔돌핀 뭐 나 마음이 기쁘다 이런 거하고 뭐요? 별개로 따로따로 놀았어. 이제는 종하면 뭐요? 맛있는 거 기쁘다 하고 그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조건반사 회로의 형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웃어야 되겠어요? 안 웃어야 되겠어요? 네, 웃습니다. 왜? 웃을 때는, 우리가 웃었을 때는 항상 엔돌핀이 나왔어. 그렇죠? 그래서 웃음과 엔돌핀 유전자, 꺼져 있던 엔돌핀 유전자가 켜지는 것은 반사적이야. 조건 반사적. 또, 엔돌핀 유전자만 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웃을 때는 암세포 죽이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같이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거기 그 노래 가사 중에 뭐예요? 와! 하하하하! 나온다. 그거를 하하하하!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 반사적으로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예, 망막에 있는 손상된 모세혈관을 재생시키는 유전자도 켜지고, 예, 암세포 죽이는 뭐 물질을 생산하는 꺼져 있던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켜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을 선택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선택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뭐예요? 좋은 말, 웃기는 말을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조금만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웃으면 그것이 내가 진짜 기뻐할 만한 일이 생겨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음 소리만 내도 일단은 조건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기쁘지도 않은데 뭐 자꾸. 그러니까 결국 뜻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 소리를 내서 웃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라는 노래를 불렀다, 방에서. 그러면 일단은 조건 반사 탁 와서 유전자가 탁탁 켜져요. 이제 그래서 나쁜 부정적인 생각이 나의 마음 속으로 쳐들어올 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생각이 뭐예요? 들었다 그러잖아. 들어왔다는 거지. 생각이란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나는 그런 짜증나는 생각, 뭐 미운 생각을 하고 싶지는, 왜?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하기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쳐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쳐들어와요. 내가 막으려고 해도 막 들어와요. 그때는 내가 긍정적인 선택. 웃자.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딱 하면 벌써 유전자 차원에서는 조건 반사 현상이 탁탁탁
일어나면서 여러분 유전자가 켜지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제 나흘째가 됐다. 이제 걔는 이제는 파블로 박사가 종을 칠 거라는 것도 알고 치고 나면 맛있는 거 준다는 것도 다 이제 준다는 것을 뭐예요? 믿어요. 믿음이 확실할수록 유전자는 더 확실하게 조건 반사가 일어날까 안 나까? 네. 어떻게 하면 조건 반사가 안 일어날까?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제 그 이제는 믿으니까 이제 막 걔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빨리 치고 빨리 주세요. 자 이제 그렇게 딱 됐어. 그런데 이제 5일째 파블로 박사가 들어와서 지금 걔는 막 좋아 죽겠는 거야. 종을 들고 땅 땡 치고 종을 딱 놓고 파블로 박사가 문 열고 나가버렸어. 맛있는 거 안 주고. 이 순간을 걔가 말을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배신당했어. 자기는 막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종 안 쳤는데 딱 종 놔두고 문 열고 나가버렸어. 걔가 말을 할 줄 안다 뭐라 그러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네. 유전자 팍 꺼집니다. 그래서 이 배신이라는 것처럼 심각한 게 없어요. 아, 내가 배신을 당했다. 억장이 무너지잖아. 유전자 쫙 그러니까 뭐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믿음, 신뢰. 아, 그래서 이 믿음, 신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다 무너져버려. 그런데 그 다음 날 파블로 박사가 돌아왔어. 이때까지는 파블로 박사가 오기만 하면 종치고 맛있는 간식을 준다라는 믿음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파블로 박사가 왔는데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종치고 맛있는 거 줄지 안 줄지 뭐예요?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제처럼 안 줄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한 거. 반신반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참 이 믿을 수 없는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야. 참 힘들어요. 그건 우린 다 믿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다음날 파블로 박사 딱 오니까 걔가 어떻게 할게? 이때까지는 꼬랑지를 흔들었는데 이번에는 흔들까 말까 반신 반의. 유전자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켜질라고 하다가 꺼지고. 꺼지려고 하다가 켜지고. 그 우리의 내면의 생각. 그게 우리의 그 뜻에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유전자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저도 뉴스타트 계시는 동안 아주 웃으면서 긍정적인 희망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귀중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그 개에게 신뢰를 회복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신뢰는 회복할 수 있죠. 사랑을 계속 또 주면 사랑할 수. 그래서 이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뭐 하지 마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이 개가 불안해지고 주인을 뭐요? 반신반의하게 돼. 그러면 개가 주인을 깊이 사랑을 못해. 아시겠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그런 그래서 유전자는 철저히 우리가 마음 속에 품은 뭐예요? 뜻에 반응하는 거죠. 자, 정말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보신 대로 이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 그래서 이 선택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유전자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 본래 집돼지와 산돼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산돼지를 우리 조상들이 잡아와서 집에서 키우니까 이것이 유전자가 변해서 달라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산돼지는 완전히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산돼지는 아주 좀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산돼지. 와, 송곳니. 그렇게 이것도 길어요. 주둥이도. 털도 막 이렇고. 근데, 집돼지. 송곳니도 없어요. 근데 유전자상으로는 같아요. 똑같아요. 송곳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집돼지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꺼져버렸어요. 왜? 필요가 없으니까. 송곳니 있어야 이 땅도 파고 막 그 뿌리도 캐먹고 뭐 도토리도 주워먹고 벌레도 잡아먹고 하잖아요. 산돼지도.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주인이 맨날 먹는 거 갖다 주니까 뭐 땅 파고 할 일 없죠.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유전자는 자연히 바뀌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이 뉴 스타트 프로그램은 이런 아주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둘러보시고 숲을 보시고 참 좋다. 계곡도 있고 물도 흐르고 와 산도 좋고 공기도 좋고 이렇게 좋다 싶은 환경 속에 있으면 유전자들이 저절로 켜져. 자, 근데 돼지도 그래서 여러분, 이 집돼지를 산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산돼지로 다시 변해요. 금방 변하는 건 아닌데, 한 3대에 걸쳐서, 이제 새끼를 낳으면, 조금 더 산돼지 쪽에 가깝게 되고, 또 그래서 그 새끼들이 또 2세를 낳으면, 더 산돼지 같아지고 3대째 되면 완전히 산돼지가 돼버려요. 그 유전자가 점점 집으로 와서 꺼져버렸던 산돼지 유전자들이 다시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돼지, 산돼지의 경우는 이거는 외부적 환경. 그렇죠? 외부적 환경.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 일란성 쌍둥이. 얘들은 외부적 환경은 동일합니다. 같은 엄마가 해주는 같은 밥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옷도 같이 입고. 그 외부적으로는 전혀 환경에 변화가 없는데,
무슨 변화가 왔어요? 내면의 변화. 네. 즉, 우울증 걸린 애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이쪽 애는,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하잖아. 그때는 엄마가 아팠던 거야. 근데 우울증 걸린 애는 뭐라 그래요? 아니야. 우리 엄마 우리 사랑 알아야. 이 부정적인 쪽을 선택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면의 선택이 유전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아주 많이 태어나요. 아프리카 코끼리. 예. 자, 이렇게 상아, 아프리카 코끼리는 상아가 특히 길어요. 그런데 최근에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상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 군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꺼져버렸어. 왜 꺼졌을까?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1980년대는 아프리카 100만 마리에 이르던 코끼리가 60만 마리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끼리를 그 상아를 잘라가지고 판다고 60만 마리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상아. 그래서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안 죽여. 그러니까 코끼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네. 상아가 클수록, 네. 그 밀렵꾼들이 다 뭐 제일 상아가 큰 놈을 골라가지고 빡 죽이니까. 나중에 죽은 후에 가보면 그 아주 큰 수컷이, 몸집도 크고 상아도 큰 수컷이 상아가 잘려버리고 총 맞아서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코끼리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상아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죽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가 살아남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겠다?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상아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암컷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새끼들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 그 생각, 그 뜻, 그 선택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상아 만드는 유전자군이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자, 아까 일란성 쌍둥이도 그렇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자연 치유력, 생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가지기를 내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유전자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그 나쁜 소식이 탁 들렸을 때, 예. 아, 잊어버리자. 그거 생각하지 말자. 아, 웃자. 노래 부르자.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노래 많이 부르세요. 자주. 나가서도 부르시고, 방에서도 부르시고, 예. 산책하면서도 부르시고, 예.
산책하면서 저는 노래 많이 불러요. 여기 좋은 게 노래 불러도 뭐 시끄럽다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노래를 그 노래 한 시간쯤 노래 부르면서 산책하고 딱 들어오면 기분이 참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목소리도 좋아져. 그래서 여러분도 일단 처음 시작하려면 좀 어색하지만은 이 어색하고 쑥스럽다는 기분을 극복해야 돼요. 내가 병부터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병 낫기를 선택한다. 나는 쑥스러움을 거부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노래하겠다. 시끄럽다는 사람 없어요, 여기. 그래서, 하하하하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이분이 탐이 완전히 났는데, 이분이 선택이라는 말을 아주 확실하게 받아들였어요. 선택을. 긍정을 선택하고, 부정을 어떻게 거부하라.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그래서 웃어라. 노래 불러라.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하하하 하고 웃을 때, 엔돌핀 유전자가 또는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켜지게 돼 있잖아. 켜야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철저히 확실하게 결심을 하고, 이제 서울 집으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난 뒤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내가 자기가 이제 집을 나서가지고, 한 15분 내지 20분 가야, 걸어가야 등산로가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15분 동안 걸어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좀 댕기는 길이야. 그래서 이제 자기는 결심을 했어. 나는 집 문 밖에만 탁 나섰다 하면 뭐 할 거야? 웃을 거야. 웃든지 노래하든지 둘 중에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탁 시작 출발.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맛이 갔나? 그게, 우리는 그게 거북해요. 쑥스럽고. 그런데 뭐, 내가 뭐, 노래 부르고 하하하하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될 건 없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쑥스러워서 못해. 그 쑥을 극복해라. 그 이분이 탁 봤어. 좋아. 그렇지. 내가 남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렇죠? 체면 차리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맞는 날도 있고, 뭐 한 두세 사람 맞는 날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 꽤 많이 만나고, 그래도 하고 이제 연결돼서 가다가 어느 날 집 문 밖에 이제 탁 나가서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하하하 가는데 저 멀리 한 사람이 오면서 하하하 하면서 온다고.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은 통화 중이야. 핸드폰을 또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얻은 거야. 아, 나도 내일부터는 뭐예요? 문 밖에만 탁 나가면 핸드폰을 탁 하고 통화 중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하하하!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더래요. 박수! 네. 그만큼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된다. 아시죠? 내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다 놔버렸어요. 확실하게 이 뉴 스타트를 확실하게 내가 믿고, 그거 확실히 깨닫고 믿고 알고 믿고
그러면서 선택해서 실천에 탁 옮기면 유전자 켜지게 돼 있어요. 코끼리들은 유전자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 동물에도, 동물들은 이런 뭐, 그러니까, 강의도 안 듣고 그런데도 유전자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의 시간에 박수를 많이 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박수를 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치는 것 같아. 그러면 포기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포기하지 말고, 와, 이걸 박수 치고 싶다 그러면 일단 뭐예요? 소리를 딱 내서 치세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서 박수 쳐요. 네. 그 누군가가 뭐예요? 용감하게 딱 한 발 내디디면 따라와요. 그러면 다른 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안 치면 이거는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만은 뉴 스타트를 하신 분들만은 여러분 자신의 유전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위 동창들의 유전자를 켜주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박수를 일단 탁 치고 보세요. 그런 긍정의 선택으로 정말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긍정적인 뜻을 유지함으로 내 내면의 환경이 항상 좋은 환경으로 유지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전자는 아주 급속도로 회복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긍정은. 이 선택을 하시되 반드시 선택은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박수로, 노래로, 웃음으로. 네.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동을 할 때 마침내 뭐가 일어나요? 조건반사. 순식간에 조건반사가 유전자 차원에서 일어나.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반사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해야 돼. 적극적인 선택,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에만 있는 선택을 하면 누구처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만 선택을 해. 나 참, 저 여자 참 마음에 든다. 마음에만 선택을 해. 그러면 누구처럼 돼? 갑돌이처럼 돼요. 마음에만 저 남자 너무 좋다. 그러면 누구처럼 돼요? 갑순이처럼 돼요. 그래서 갑돌이, 갑순이는 결국에는 마음에 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달만 밝으면 어떻게 해요? 달 보고 울어요. 여러분, 행동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그래서 달 보고 우는 여러분 되지 말고 네. 달 보고 웃는 그렇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